안녕하세요. 버추어월드 엘레나입니다.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 여기 에베레스트 VR입니다. 뭐 체험류 예상하고 있어요. 베이스 캠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같은 방향으로 앞을 봐줍니다. 자, 사람 보면 keep looking until the white icon appears. 저는 등산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? 네. She has many names. 영화처럼 시작하네. 그녀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. She is Sagamatha. 누군가에겐 모르드마타. To others, she is the apex experience. Awe-inspiring, unforgiving, the pinnacle of human achievement. We know her as Everest. 자, 에베레스트를 여자로 칭하고 말하네. 이뻐요, 굉장히. 그리고 진짜 같아요. 네, 진짜 같아요. 정말 제가 이렇게 뭐,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되게 한국에 약간 무당빛 나지 않아요? 색깔이 오묘해서 그런가? 되게 운동회 같아요. 애들 운동회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소리도 나네요. 신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. 자, 못 신습니다. 과자 아니에요? 과자인가? 어? 어? 썼나? 음식 같은 걸 재단에다 올려놓으라고 하네요, 방금. 그러면은, 자, 저 검정색. 너무 진짜 같잖아! 오. 바람 문다, 바람 문다, 띵 하다 바람 문다. 자, 까마귀! 이 과자도 먹어. Your ascent begins on the Khumbu Icefall. Khumbu Ice. A tumbling field of ice that guards the entrance to the Valley of Silence, the Great Western Khumbu. 와, 진짜. 어우, 진짜 잘 만들었다.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다행이에요. 여기서 이게 뭔 이게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을 텐데 몸을 뒤로 뻗어서 뭐 어쩌라는 거야? 걸어가야 돼요. 건너가야지. 자, 이 레더로 가라고 합니다. 이거 근데 이 손이 왜 이러나요? 아, 무서워요! 와, 높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자, 올라왔습니다. 다 나눠지네, 사람들이. 이 에베레스트 체험은 좀 이 그 거리감 있죠?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보면은 저 올라가는 거야. 와, 진짜 높다. 아, 이걸 VR로 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죠? 아,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는 거야? 뒤에도 있어요. 천천히 와! 천천히 오세요! 괜찮습니다! 들어갔나 보다. 저기요,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. 벌써 밤이 지났어요. 나 들어가고 싶어요. 와, 되게 근데
재밌겠다. 어? 어! 깃발! 깃발 꽂으러 나는 간다 에베레스트 탑.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. 뚠뚠뚠뚠뚠뚠뚠 대 깃발 휘둘휘둘휘둘 예예 예예. 그래 내가 꽂고 갈게. 먼저 불어. 내가 꽂았어요. 아 너무 이뻐요. 하얘. 아 막 용 나올 것 같아요. 용? 저기서 막 우와 청룡 같은 거 소원 빌어야 될 것 같아요. 멋있습니다. 좋은 체험이네요. 자 이건 가드 모드라는 건가 봐요. 오 이게 뭔가요? 이렇게 산을 막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. 아 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만한. 이게 제일 커진 거네. 거인이다. 여기는 1953년 British Expedition. 됐어. 와 멋있습니다. 네 에베레스트 VR을 제가 체험해봤습니다. 막 특별한 게임 뭐 이런 거를 예상하시고 하시면은 실망을 하실 수 있을 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체험이기 때문에 산의 풍경과 에베레스트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뭐 직접 오르신 사람분들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가지고 본다면 좋은 컨텐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로 이 비디오 모드 이렇게 막 동영상 같이 플레이를 해줬을 때 이렇게 공중에서 떠다니고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.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우실 수 있을 정도로 유혈감이 굉장히 큽니다. 뭐 다양한 것도 알게 됐네요. 재단에 그렇게 음식을 올리는 것도 전 몰랐고 까마귀가 좋은 의미로 네, 된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. 에베레스트 상당히 매력적인 산이죠? 네 재밌게 체험을 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